봐봐, 저기 아기들이랑 같이 있는 집이 진짜 많잖아. 어른이 더 많은데? 너 지금 장면 알지? 이번에 장미 새로 다 와가지고 완전 이쁘게 열렸잖아. 너 지금 먹는 데 집중하고, 나 지금 집중하고 있지. 춤 추러 가야 돼. 어? 춤 추러 가야 돼. 아니. 안녕하세요, 애둥이 여러분들. 애둥이 저희 여러분, 드디어 2화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지금 벌써 두 번째 만나고 말판나게 할까요? 좋아. 어, 좋아, 좋아. 저번에 댓글 봤어? 내가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은데. 압도적까진 아니. 저번 건 좀 인정할게. 솔직히 사진만큼 좋은 건 없긴 해.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것 봐. 그래서 이번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제는 내가 동물 쪽이고 제가 프레드 쪽이에요. 이번에도 내가 너무 압승할 것 같은데.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우리 애둥이들 유혹하겠어. 첫 코스로 가시죠. 판다 좋아하나? 판다 귀엽긴 한데 그냥 판다가 판다지 뭐. 대국민 사과. 첫 번째 코스로 이렇게 골라봤어? 처음부터 너무 센 거 아니야? 판다 월드? 수위가 훨씬 무겁네.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좀 있으면 나 따라오겠다. 어? 응?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지금 귀여워. 제가 처음 보자. 너 그럼 혹시 루이 후이도 구별 가능해? 왼쪽이 후이고 오른쪽이 루이야. 근데 시선 강탈이야. 계속. 역시 아야사님. 봐봐, 저기 아기들이랑 같이 오는 집이 진짜 많잖아. 어른이 더 많은데? 어, 여기 포토 사진도 찍어주시나 봐. 그래, 이렇게 가족끼리 와서 사진 남기면 얼마나 좋아. 귀여운데? 그니까 잘 나왔다. 저걸 가져가서 이제 집에서 액자로 쓰면 진짜 추억이 될 거야. 이 사육사 선생님의 카리스마가 카리스마 절더라. 근데 몇몇 애들은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새가 너무 독수리야. 말해 뭐해, 그냥 봐. 멋있게 생겼다. 와, 애기들 진짜 좋아한다. 활 쏘시는 거야? 와, 아, 대박, 너무 멋있다. 와, 이쁘다. 이곳이 어딘지 너무 잘 알지? 가족 단위가 정말 정말 많이 오고 들어가는 동선에도 우리 귀여운 친구들이 정말 아. 너무너무 많은데 애둥이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보여드려. 아, 따라오세요. 저 이빨 봐. 앙큼한 것. 그거 알아? 얘네가 코끼리와 먼 친척이라는 거. 엥? 진짜? 애지롱. 그리고 또 저거 빠질 수 없는 거 알지? 큰 소리로 출발 외치면서 출발할 겁니다. 털이 하얀 색깔의 친구 이름은 밀크예요. 밀크. 어? 캐피 무슨 문제도 안 보였어요. 뭐, 뭐예요? 왜? 동굴이야, 어떡해요? 어떡하죠? 어떡해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사라지고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대요. 여러분들 이거 어떡해요? 아, 이분 이제 없어졌어. 멘트를 들으면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아기 친구들이 무시하고 더욱더 잘 보이는 친구.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호시입니다. 세계 최초 말하는 그룹 만나볼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처럼 부탁드려. 그리고 내일 그룹 안녕. 잘가. 잘가 그룹. 안녕. 우리 양쪽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가케 날리는 거예요. 오가케. 아우,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일단 금강산도 19경, 에버랜드도 19경, 홀랜드 빌리지라는 곳이거든. 나 여기 유럽 온 줄 알았잖아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뷰. 여기서 보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모두가 좋아할 음식을 그냥 다 팔아. 위치도 진짜 좋잖아. 우리 다 내 코스 중에 또 장면도 있단 말이야. 너 요즘 장면 알지? 이번에 장미 새로 다 와가지고 완전 이쁘게 열렸잖아. 너 지금 먹는 집중하고, 나 지금 집중하고 있지. 어머! 온다. 아 오플, 오플 봐. 이 공기 습도 본격적으로 퍼레이드카 나오기 전에 5분 전에 쓰면서 애기들이랑 같이 격수하면서 쓰면 애기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여기 있으면 처음 나오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장소라서 좋고. 나 벌써 기빨리는데. 이따가 같이 하기. 아 이따 같이 하기. 애기들이 좋아할 만하지. 노래도 너무 신나고 공연자분들께서 인사해주면 기분 진짜 좋잖아. 진짜 에버랜드 온 느낌이 난다. 그치? 춤추러 가야 돼. 어? 춤추러 가야 돼. 아니 아! 에버랜드 장미원이 젤 이쁠 때란 말이야. 애기들하고 인생샷 찍고 그래서 내가 또 준비했잖아. 이제 너가 버블인 만큼 내가 버블건도 준비를 해봤단 말이지. 해서 이걸로 우리 사진 찍자. 난 이런 꿈 너무 좋아해. 어? 이건 뭐야? 우리 혹시 따로 왔어? 내가 특별히 찍어준다. 진짜 예뻐 버블아. 오! 오! 한번 찍어줄까? 너무 예쁘다. 버블아, 날 찍어야지. 어? 아니, 꽃이 너무 예뻐서 미안. 뭐야, 장미가 왜 이렇게 예뻐? 얼굴만 해? 오빠 얼굴만 하다. 그건 인정. 가족 단위로 오고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같이 오는 거라면 주토피아가 훨씬 좋지 않나. 앞에서 탐험 대장들이 해주는 설명을 듣고 아 이런 친구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 이렇게 하면서 아기 친구들의 지식도 더 많아지고. 난 조금 반대야.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먹는 건 언제든지 행복해요. 퍼레이드도 아이들만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부모님 춤을 추면 이제 아이들이 와 우리 엄마 아빠 춤춰 이러면서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추억이죠. 과연 엄마 아빠가 춤을 추실까요? 부모님도 참여들 잘하세요. 네, 저는 못 봤어요. 저 춤추는 거 보셨죠 여러분? 춤 못 추는 사람도 있어요. 못 추도 출 수 있는 거잖아요. 흥만 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엔터테인먼트 아니에요? 엄마랑 완전 저 어렸을 때 에버랜드 딱 그 6, 7살 나이 때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있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관람차에서 엄마가 직접 타온 코코아 먹으면서. 동물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는데 판타스틱 윙스 어디서나 볼 수 있나요? 매 날아다니는 거 어디서든 보셨어요? 매는 못 보죠. 너가 저번 화에서 그랬잖아. 어떤 말? 사진이 오래 남는다고 좋다고. 아... 인정하지. 오늘 내 코스에서 사진 정말 애기들은 멀면 힘들어해. 네 코스 봤지? 장미원, 홀랜드, 카니발 퍼레이드 다 가운데 모여있잖아. 중요한 것만 쏙쏙쏙쏙. 좋지 않아? 우선 제 코스 로스밸리에서도 정말 가까이 만나볼 수 있고 사파리 월드, 뭐 시라이언, 슈퍼윙스 더 멋진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인데 정문에서 들어오자마자 판다월드, 판다월드에서 내려가다 보면 타이거밸리, 타이거밸리에서 또 내려오면 로스트밸리 코스가 쭉쭉쭉 있고요. 사진도 찍어줘. 그 사진 액자 걸어서 또 집에서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고요. 엄마 아빠와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이번엔 제가 애둥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동선 저희 장면 왔죠? 홀랜드 갔죠? 그리고 카니발 판타지 퍼레이드까지 진짜 한 군데 다 몰려있어요. 특히 막 걸어다니면 애기들 힘들어해요. 막 그러면 찡찡하면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집 갈래 막 이러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같이 힘들잖아요. 괜히 복장 터지고 그러면은 힘드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코스였지 않나 해가지고 전 제 코스 우리 애둥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코스를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Your times. 네, 찍어드릴게요. 네, 천천히 찍고 있어요. 포즈 바꾸셔도 돼요. 우리 하트 해볼까요?
아 귀여워.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기다 하세요. 하은 봤어? 지금 내가 소개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딱 그 정도 되면 보여 나이지. 얼마나 행복해 보여? 나의 승리가 예감되는 그런 날이다. 아니 슈토피아가 더 많을걸?